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원래 오늘 잡았던 코스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코스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이나 그쪽 지역이나 다 비가 지금 예보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 맞고 라이딩하는 거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로드 쳐주시는 형님께서 코스를 조금 가볍게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코스가 그 지안제라고 아시죠? 길 이렇게 이쁘게 생긴 길 그쪽을 지나고 또 지리산 노고단까지 해서 코스를 조금 멋있게 형님께서 잡으셨는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산악도로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보령 쪽 해서 대천 쪽으로 아마 가서 식사하시지 않을까. 이번에 50일이 넘는 이 긴 장마 속에 이 라이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피로감이 누적됐을 거예요. 라이더는 이게 달려야 피로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리지 못하면 오히려 피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요 근래는 날씨들이 계속 소나기나 이런 게 좀 간헐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날씨의 나날 같아요. 지금 또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또 날씨가 맑은데 계속 변화가 무쌍하죠. 자, 여기는 1차 집결지 금강호 휴게소입니다. 여기 한번 저희 멤버들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저 혼자 탈 때가 대부분이지만 또 같이 탈 때는 이렇게 군산 할리바이러스 저희 크루들이랑 같이 이렇게 탑니다. 오늘 꽤 많이 나왔네요. 전체가 다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날씨가 확 개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강 하구뚝이라고 합니다. 멋있죠? 아, 시원하다.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는 정말 경계가 정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여기 뭐 장항, 서천 여기까지는 불과 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 저희 멤버들 장님이십니다. 야, 멋있다. 오우, 시원해. 시원하다, 시원해. 이게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게 토시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오늘 살 제대로 타겠는데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화창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군데군데 이 먹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씨는 비가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루들 전체가 다 뭐 복귀할 때 비를 맞건 조금 맞기는 지금 다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경치 좋다. 속도를 줄이고. 제가 이번에 KBS 예능 프로 이번에 시작한 나는 차였어라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그 라미란
씨랑 그 다음에 개그우먼 김숙 씨, 그 다음에 정혁 씨 이렇게 세 분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거기 첫 방송에 제가 출연을 잠깐 했는데 정말 많이 편집됐더라고요. 제가 거의 통편집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하기야 다른 그런 차량에 비해서 제 거 다마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나름 뭐 출연한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집이 많이 됐던데요. 보니까 다른 그 차박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에 이렇게 짧게 클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뭐 그렇게 멋있는 장면이 없어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이렇게 캠핑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노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컨셉이 또 제 컨셉이라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보령 쪽으로 이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많아요. 그 좌우측으로 굉장히 예쁜 길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속도 내지 않고 천천히 경치 구경을 가면서 이렇게 라이딩 하기는 정말 이쪽 길이 좋은 길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죠. 뭐 한국과 군산도 바다고 계속 바다인데, 이렇게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여기가 후사방조제입니다. 우후, 시원하다. 후사방조제를 지나면 그 끝에 거의 다다를 정도 되면은 소황사구라고 나와요. 소황사구는 뭐냐면은, 사구라는 건 말 그대로 모래 언덕을 말하는 건데, 생태 보전 지역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대략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영상으로나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이 소황사구는 이게 보면은 약간 사막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면 조금 더 즐거운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뭐 쭉 달리는 것도 재밌지만, 그렇게 조금씩 한 번씩 좋은 데 있으면 내려서 이렇게 구경하고 다시 시동을 걸고 또 출발하는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그런 라이딩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여기가 꽃들도 이렇게 좌우측으로 이쁘게 피고, 그 다음에 또 나무들도 되게 녹음이 푸르러가지고 사시사철 좀 예쁜 것 같아요. 뭐 물론 겨울에 눈 많이 올 때는 안 타지만, 그 앞에 경찰이 호위하는 것 같네요. 경찰차 치고 굉장히 귀여운데요. 너무 느리게 가시는데, 아, 피해 주시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무창포 해수욕장입니다. 무창포는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죠, 여기는.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자, 커피 한잔 먹고 잘 쉬고, 광시? 광시라고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광시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예당 쪽이라고 아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서 일단 먹겠습니다. 맛있게. 아이고, 좋다.
저 색깔이 벌써 보면은 완전 초록색에서 이제 약간 노란색을 띠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인간이 원래 초식동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녹색, 푸르른색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눈도 맑아지고 실제 시력도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자, 여기가 한우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광시 한우 이렇게 써 있어요. 광시가 한우가 특산품인가 봐요. 광시 한우 유명한가 봐요. 저도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 여기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맛있게 먹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이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이거요? 네. 이렇게 워낙에 고용량으로 찍어서 이제 SD를 좀 큰 거 넣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는 주장입니다.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멤버들과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가는 중간중간에 예쁜 길 있으면은 한 번씩 들려가면서 그렇게 복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이 바이크가 저희 크루 벤장이세요. 예, 벤장님이시고 그 왼쪽에 여성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세요. 48을 타시는데 잘 타시죠? 예. 부부가 저렇게 같이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지 않을까요? 되게 성향이 안 맞아서 이게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취미가 서로 성향이 안 맞으면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바이크 타시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토시 안 하고 와서 진짜 큰일 났네. 아, 새빨갛게 지금 익었네, 익었어. 어떻게 한대 이거. 선크림도 안 발랐지 오늘.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제가 이런, 아 진짜 실수했네, 실수. 오늘은 딱 보니까 충청남도 여행이네요, 말 그대로.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예쁜 길이에요. 우후. 아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역시 여름엔 터널이 짱이야. 네? 멀티스로 가셔야죠. 가야죠. 한번 갔다 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찬바람이 나오세요? 오우. 자, 금방 여기 보령 석탄박물관에서 냉풍 한번 맞았는데, 이야, 연중 13도에서 14도의 바람이 나온대요. 얼마나 바람이 차갑고 세냐면 자연적으로 그 석탄 갱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와,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 똑같이 나온대요. 정말 대단한 바람이더라고요. 진짜 차가워가지고, 와, 한 시간 있으면 얼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긴 한데 기름을 지금 못 넣어서 똥도 약간 탑니다. 아이고, 이거 주유소 언제 나오나. 아, 아슬아슬 세이프, 세이프해, 세이프 완전히.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엔트하세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 하구뜨개에서 저는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형제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주도 활기차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막똥호랭이었습니다.